안녕하세요. 스킨케어 알파고 리사입니다. 오늘은 잘못 알고 있는 스킨케어 상식 바로잡기에 대해 소개하려고 해요. 첫 번째, 지성에겐 오일이 좋지 않다? 지성은 보통 오일을 쓰면 안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죠. 피부가 유분을 많이 생산하는 이유는 유분이 부족해서예요. 충분히 유분을 보충해주면 피부는 자체 유분을 생성하지 않아요. 아주 예외적인 피부 타입 말고는 적정량의 오일을 사용해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좋아요. 두 번째, 1일 1팩이 정말 좋을까? 정답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팩 종류에 따라 다르다 입니다. 단순한 수분 보충용 팩이라면 수분 크림을 사용하듯이 매일 해도 상관이 없지만 고기능성 팩, 미백이나 리프팅 같은 제품들을 너무 자주 하게 되면 피부가 감당을 못해요. 너무 좋은 한약도 과용하면 독이 되는 것처럼요. 가끔 피부 컨디션이 너무 떨어졌을 때 집중관리 7데이즈 1일 1팩은 컨디션 회복에 도움을 줄 거예요. 세 번째, 스킨케어 레이어링을 많이 하여 바를수록 피부에 좋다? 너무 건조한 사람은 7겹을 올려도 부족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만 발라도 충분히 촉촉할 수 있어요. 전 단계가 완벽하게 흡수되지 않은 채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두 단계 전부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흡수입니다. 네 번째, 민감성 피부는 각질 제거를 하면 안 된다? 피부의 각화작용의 주기는 28일이에요. 하지만 20살 이후로 피부 노화가 시작이 되면 자연적인 각화작용이 느려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따로 각질 제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자주 각질 제거를 하면 피부 각질층을 손상시킬 수 있어서 보통은 일주일에 1-2회를 추천하는 거예요. 각질 제거를 한 후 피부가 붉어진다, 따갑다고 하시는 분들 중 대부분은 힘 조절을 못하고 너무 박박하셔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살살했는데도 나는 너무나 민감성이다 하시는 분들은 닦아쓰는 토너 패드를 이용해서 데일리로 가볍게 각질 제거를 해주는 것도 좋아요. 다섯 번째, 미스트는 피부 수분을 오히려 더 뺏어간다? 뿌리고 나서 방치한다면 피부에 수분을 같이 가져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흡수만 잘 시켜준다면 피부 수분 유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특히 건조한 겨울 실내 히터 바람 앞에서는 미스트 같은 보물이 없죠? 자, 여기까지 잘못된 스킨케어 상식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안녕!